6%, 9%, 15%! 누구나 아무나 인터넷만 된다면 들어와! 각양각색 증권 정보! 함께한다 1대1 온! 이제 내일장 시초가에 공략할 종목 분석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청원 차장께 여쭤볼 건데요. 오늘 또 목 상태가 좋지 않아서 두 종목 중 한 종목만 좀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증권주입니다. 키움증권입니다. 네. 지금 시점에서 키움증권과 같은 증권주를 추천을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물론 거기에 대한 답은 없지만 저는 지수가 결코 추가적인 하락이 크진 않을 거라고 봐요. 시장에 산재되어 있는 리스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의 확진자가 크게 늘었다라고 하는 부분인데 그건 오늘 장 초반에 시장 흐름이 괜찮았기 때문에 큰 리스크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금리 인상과 테이퍼링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경제 상황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미 정부가 투자자들에게 알리는 신호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는 그 시점에는 불확실성이 모두 사라지기 때문에 리스크는 사라지게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이 갈등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래 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는 대화가 되든지 군사적인 그런 마찰이 있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이번 달에 9%, 코스닥은 14%나 빠졌습니다. 정말 빠질 만큼 빠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여러분들이 지금과 같은 시점에 분할 매수 관점으로 키움증권 같은 증권주를 한번 편입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하나 살펴볼 것은 역시 환율입니다. 시장이 이렇게 좋지 않으면 환율은 크게 올라가야 되는데 지금 1200원 선을 크게 이탈하지 않습니다. 외국인들이 매도를 한다 하더라도 그 자금들이 외부로 빠져나간 게 아니라 증시 주위에 지금 맴돌고 있어요. 시장이 조금 안정화되는 시점에서는 환율이 안정을 찾고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분명히 들어올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은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증권주, 시장이 올라가면은 베타 계수가 가장 높은 이 키움 증권을 여러분들이 분할 매수 관점으로 한번 접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수 가격은 내일 시초가이고요. 목표 가격은 11만 원, 손절 가격은 8만 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상 시작되면 리스크도 이제 없어질 테니 분할 매수하자라는 의견 주셨고요. 황기숙 대표님, 이렇게 네. 시장에 뚜렷한 주도주 없을 때는 어떤 종목 봐야 됩니까? 저는 이제 오늘 FOMC 회의 결과를 발표하는 이제 파월 의장의 입을 전부 전 세계 글로벌 투자자들이 지켜볼 텐데요. 그 이제 오면서 보니까 저기 극적인 하룻밤이라는 그 포스터가 붙어 있는데 저는 그게 연극인지 영화인지 잘 몰랐는데 오늘 밤에 그런 현상이 저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악재가 이미 다 불거진 상태에서 FOMC 회의 결과를 나오면 오히려 안도하는 정도의 강한 상승 랠리가 나올 수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기술 투자를 이제 시초가 공략주로 제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기술 투자는 업비트의 두나무 지분 7.62%를 보유하고 있고요. 지금 취득 원가가 56억 원인데 장부 금액이 거의 뭐 3,800억, 4,000억에 육박하는 그러니까 투자 수익이 70배 이상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이제 6만 8천 달러가 이제 고점이었는데 3만 3천 달러까지 급락을 하면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반토막이 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비트코인 시세도 3만 3천 달러를 저점으로 해서 3만 8천 달러 정도 때까지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뭐 카자흐스탄에서 뭐 시위를 한다든지 해서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 채굴 국가인 카자흐스탄이 사실상 손을 놓고 있어서 채굴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라는 문제도 있었고요. 러시아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가상화폐 통용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그동안 악재로 작용하고 있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우선 실적을 보면서 좀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시총이 6,200억 정도인데 3분기 기준으로 아직 작년 4분기 정도의 그 실적은 아직 발표가 안 됐는데요. 3분기 기준의 매출을 보면 이제 창투사다 보니까 이제 순수익이라고 하는데요. 매출이 2,538억 정도 돼가지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2,000%가 넘게 급증을 했어요. 그리고 영업이익도 역시 지금 2,498억 정도가 나오면서 영업이익이 2,306%가 급증을 한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무려 99%에 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우리 기술 투자는 가상화폐 관련주로만 묶여서 사실상 이 실적이 주가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평가돼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군다나 지금 창투사 관련주들은 또 일자리 관련주로 볼 수가 있어서 대선 테마주 중에서 일자리와 관련된 정책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이 아주 절호의 매수 찬스가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차트를 통해서 좀 분석을 해드린다면 지금 상황에서 보면 우리 기술 투자를 한번 보시면 단기적으로 지금 고점 대비해서 하락폭이 좀 큰 상태였어요. 12,750원에서 지금 7,600원 정도니까 그럼 여기서 지금 반등이 나왔는데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거래량이 급증한다. 그래서 저는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수가는 이제 내일 시초가 정도를 공략하신다면 목표가는 지금 제가 보기에는 9,8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9,700원 정도까지도 한번 기대를 해볼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 7,000원 선을 이탈하면은 손절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기술 투자 분석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마저도 양호합니다. 자 한번 말씀해 주셨다시피 FOMC 회의 결과 그 불확실성이 좀 해소되지 않겠는가, 또 추가적인 어떤 하락 국면은 이어지지 않지 않겠는가 이렇게 또 두 전문가 보고 계십니다. 좀 희망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전문가 그리고 유네캐스터 수고하셨어요.